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ANZ 경제연구원들은 주택시장 침체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지금부터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Z 은행이 출신 프로퍼티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순이민의 급증과 6월부터 LVR 제한 완화로 인해 주택가격 예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초 ANZ은 2021년 11월 정점에서 주택가격이 2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달에 18%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수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은 최근 부동산연구소 주택가격지수의 최고점에서 16% 하락했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에서 가격 하락이 멈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주택 주기의 전환점은 지역마다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NZ 경제연구원들은 순이민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택 건설이 둔화되면서 주택에 대한 신규 수요가 신규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이제 주택 부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미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고 부동산 정보분석 코어로직이 진단했습니다. 코어로직은 오늘 발표한 뉴질랜드 주택가격지수에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달 0.7% 떨어졌지만 연간 하락폭은 약간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코어로직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5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떨어져 지난 4월의 연간 하락폭 10.3%보다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 12만 1000달러가 내려갔지만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이전의 가격 수준보다는 여전히 19만 4000달러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어로직의 뉴질랜드 연구팀장 닉 구달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달은 현금 이자율이 안정성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담보인정 비율 제한 완화, 부동산 매물 공급 부족, 순이민 증가, 호주 주택시장의 긍정적 변화 등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곧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이 정권을 잡으면 피임에 대한 처방전 비용을 다시 부과하겠다고 하자 노동당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다,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에서 처방전 비용을 폐지했습니다. 7월부터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키위들은 현재 대부분의 의약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약국에서 5달러의 부담을 내지 않아도 되며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6억 1,900만 달러입니다. 국민당은 부유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방전 비용을 본래대로 환원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은 골드카드 소지자와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가 있는 저소득자들을 위해 분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는 수요일 뉴스워브에 정기적인 피임 처방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클랜드시 의원들이 이미 대중과 협의한 최대 세율 인상을 넘을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뉴스허브는 보도했습니다. 이는 31일 수요일 시 의원들이 호주금융자문회사와 비공개 회동하여 약 23억 달러에 달하는 오클랜드 공항 주식 매각을 논의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웨인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은 세율을 22.5%까지 인상해야만 3억 2,500만 달러의 예산 결속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공포 주장으로 비난했습니다. 최대 세율 인상은 13.5%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회의에서 법률 자문을 통해 의원들은 이제 더 높은 인상을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 자신도 처음에는 4.6%로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리스 윌리엄스는 전체 회의에서 법률 자문은 세율을 13.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으며 법적 조치의 위험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율 인상 외에도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른 옵션으로는 서비스 삭감, 부채 그리고 오클랜드 공항 18% 지분의 매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에어라인 레이팅스닷컴에서 7번째로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2023년 순위에서
아우테아로아의 국적 항공사가 1위를 차지했으며 카타르 항공, 에티하드 항공, 대한항공, 싱가포르 항공, 퀀타스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편집장 제프리 토마스는 에어뉴질랜드가 많은 주요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상위 5위 안에 드는 점수는 매우 아슬아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5원 8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3원 8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7원 92전입니다.